이제 ROV를 가지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생한 현장감 있게 영상을 촬영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 바위 아래 세상이 정말 궁금한데요. 과연 얼마나 깊을지, 얼마나 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다 되었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라인 풀어서. 자, 일단 보이시나요? 중간중간 촬영하는 장면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정말 이때가 엄청 떨립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줄지, 어떤 생물이 또 있을지 기다려줍니다. 가시죠. 물은 계속 흘러나오나 봅니다. 그럼 운전해 주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여기는 대박입니다. 와, 농수물이랑 생김새가 비슷한데 돌집 형태나. 와, 지금 8m, 오, 8m까지 갔습니다. 대박. 오케이, ROV 당겨주세요. 일단 저희가 ROV를 가지고 촬영을 시도를 했는데 최대가 나옵니다. 수온은 12도가 나오고요. 엄청 찹니다. 정아 쌤, 수온에 예민합니다. 우리 형은 추운 거 싫어. 추위에 약해요.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 우리 용선 수심 30m 그 지형과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 여기도 이번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금이다, 금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금은 금지어입니다. 나무 비슷한 여기도 뭐 구조물들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세하게 촬영한 영상은 저희 본부로 이동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점수아TV 오늘도 열일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대편 구멍 동굴까지 조사하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점수다 TV! 자, ROV 투입을 시작합니다. 좀 보세요. 여기는 정말 이끼가 많이 껴있죠? 그쵸? 이건 물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용소 수심 30m도 수심 얕은 구간, 우리가 장비 입고 준비했던 구간에는 똑같이 이렇게 이끼들이 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심장 떨리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측편에 보시면은 1.3m 지금, 그리고 13.60 그 수심과 수온을 나타내고요. 중간 부분은 진행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구간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건 지금 중간에 보이시는 하얀색 부분에 보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형태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고성에서 봤던 공룡 발자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누군가가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놓은 듯한,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일정하게 이렇게 쭉 뭐 발자국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아, 그리고 뭐 저 흰색 구간은 용소 수심 30m 그 구간에서 나왔던 그런 형상이랑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확실히. 그리고 매끈하게 누가 정말 들어가서 ROV 들어온다고 잘 닦아놓은 것처럼, 그쵸? 계속, 와, 이 통로 보이시나요? 와, 진짜 용이 나올, 지나다녔었을 법한, 그쵸? 점점 이제 지금 수심 6m, 7m를 향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7m. 뭐 흰 색깔의 이런 색상들은 계속 꾸준히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경험상에 저 흰색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9m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정말 내려갈 때 되면 ROV 파일럿은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요. 와, 저기 밑에 어떻게 저렇게 파이프인지 나무인지 저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닥 부분에는 뭐 모래가 쌓여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뭐 자갈 안반들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 역시 깨끗한 안반 지형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저기 우측편에 보면 하얀 색깔. 저는 저게 진짜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그런 이런 특이한 옛날 뭐 이런 생물들의 화석인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계속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상승을 시키죠. 그리고 8m 부분, 다시 재촬영한 영상인데 8m 부분의 옆쪽 통로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겁니다. 이 부분에는 좀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전 처음 봤을 때 이게 공룡 알 화석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좀 억지 같지만 어떻게 저렇게 이 작은 돌들이 이렇게 누가 올려놓은 것처럼 올라가 있길래,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면 더 밝게 보이지만 ROV 파일럿이 보는 조종기로 봤을 때는 영상에서는 조금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돌이네요. 지금 보이시면 뭐 안반들이 보면 뭐 금색깔을 군데군데, 지금 보이시죠? 금색깔을 띠는 뭐 형태들이 있어요. 그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금이다, 금맥이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실 건데, 저희 채널에서 이제 금은 금기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이쪽 공간, 그 안반이 막고 있는 이쪽 공간으로 들어가면 또 연결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 좁은 구간으로 더 이상 진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ROV가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제 ROV 퇴출을 시킵니다. 퇴출할 때는 뭐 다시 ROV 파일럿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이비실 형님이 정밀한 손으로 이렇게 조심조심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벽에도 보면 지금 동그란 이렇게 자국들, 그쵸? 힘을 눌러서 들어간 이 자국들이 지금 계속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발자국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사 회수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뭐 수심은 되게 낮게 나와요. 뭐 한 1m도 안 나오고. 바다 저지는 모래입니다. 모래이고 특별한 생물은 보이지는 않고 그냥 충분히 기어서 들어가도 뭐 될 것 같습니다.